유로존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재정 위기가 실물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유로존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유로존 실물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4를 기록하면서 5달 연속 위축됐습니다. 특히 독일의 PMI 지수는 51.8에서 49.9로 떨어지면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마저 위태롭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 여파가 민간 소비 등 실물 경제까지 위협하면서 유로존은 올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열리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주목받는 배경입니다. 전문가들은 ECB가 역대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2.4%로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여건들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Nun, die Mehrzahl der Börsenteilnehmer erwartet, dass die Zinsen nochmal um 25 Basispunkte gesenkt werden. Ich gehöre da auch dazu. Und das wird sicherlich den Aktienkursen nochmals einen Schub geben. 지난 주말 EU 정상회의 합의로 유로존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ECB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